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닭을 작은 거한 마리 사와서 이렇게 삶았어요. 네, 백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는 이제 그 양배추 샐러드. 양배추를 썰어서 찬물에 좀 담궈 놨다가, 그리고 이제 파란 부분은 오이. 오이를 이렇게 돌려깎기 해가지고 채 썰어 놓고요. 그리고 당근 조금 채 썰고. 요거는 이제 어저께, 부추랑 오이랑 이렇게 겉절이 한 거. 요거는 또 배추, 쌈배추 해갖고는 반반씩 이렇게 놨어요. 요거는 이제 텃밭에서 대파를 조금 뽑아가갖고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썰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다들 하실 줄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소금, 매경으로 협찬받은 거 제가 요즘에 사용 잘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많이 짜지는 않던데요. 850도에서 구워갖고는 짠기를 좀 빼고, 아무리 소금은 소금이지만은 조금 정제된 소금이라서 맛이 괜찮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맥염 치면은 그게 나와요. 사회복지사 동행에서 나온 그런 맥염. 네. 이건 제일 쉽죠, 뭐. 저는 맨날 쉽다고 쉽다고 말하는데 하는 분들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야 뭐 주부로서 살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식사를 이렇게 상을 차렸어요. 예. 양파는, 양배추는 이렇게 채를 썰어가지고 슬라이스로 이렇게 썰든가, 저는 슬라이스 자사용 안 해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채 썰었어요. 썰어가지고 찬물에 좀 담궜다가 바구니 건져가지고, 그리고 파란 부분은 오이를 돌려깎기하고 채 썰었어요. 그리고 당근도 그냥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물에, 찬물에 담궈놨다가 건져서 바구니에다 이렇게 빼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토마토 케첩이라 또 그리고 마요네즈나 이렇게 뿌려갖고 같이 먹으면 되죠. 네, 아무튼 여러분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